그때 워홀은 실패했습니다. 실패했어요. 몇 년 안에 몇 억을 모으겠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솔직히 할 수는 있죠. 근데 끝나고 집 가는 길입니다. 비 옵니다. 비 와요. 비가 좀 많이 옵니다. 많이. 오늘은 그 워홀 있잖아요. 워홀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 싶어가지고. 제가 여기 지금 워홀이 아니잖아요. 학생비자로 있는 거거든요. 워홀을 떴어요. 2016년도에 군대 전역하고 23살 때 바로 떴었어요.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때 워홀을 졸라 많이 졸라 춥습니다. 그때 워홀은 실패했습니다. 실패했어요. 왜 실패했냐 이걸 말하기 전에 일단 워홀의 목적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3개 정도 말해보자면 일단 돈, 영어, 그 다음에 경험 이 3개예요. 이 3개 이 3개 중에 하나나 또는 2개 또는 다를 가지고 워홀을 오실 거예요. 그 돈 얼마, 영어 뭐 실력 늘겠지, 여기서 여행 많이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오실 거예요. 자기만의 목표라던가. 저는 일단 돈은요 많이 못 벌었어요. 한 1000불 정도? 주에 1000? 이게 연금 포함해서 1000이라 갖고 많이 안 되죠. 그리고 영어도 저번인가 저저번인가 말했듯이 영어 있잖아요, 많이 못했어요. 그 당시에 감자라고 했었잖아요. 감자. 뭐 또 그렇다고 뭐 여행을 많이 갔냐, 그건 또 아니거든요. 제가 그때 거의 1년을 호주에서 지냈었는데 제가 갔던 도시들이 시드니, 골드코스트, 브리즈번, 그리고 퀸즐랜드 그 시골 딱히 네 군데예요. 물론 뭐 친구 많이 사귀고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여기 도서관 안에 왔습니다. 뭐 여튼 실패했어요. 실패 세 개 다 못 잡았거든요. 그래서 좀 후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돈도 좀 많이 벌고 벌라고 노력하고 또 영어도 시간도 없는데 그냥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. 이런 게 다 그때 못했던 미련들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뭐 일단 저는 그랬고, 보통 사람들이 그 돈 또는 영어 이 두 개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요 어디고, 제가 요 백패커스 살 때 한 3주 정도 살았잖아요. 그때 구독자분들을 한 5명에서 한 8명 정도 만났어요. 근데 그분들하고 만나서 뭐 하는 얘기가 거의 다 뭐 비슷하거든요. 본인들의 목표라든지 뭐 영어가 어떻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,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돈하고 영어거든요. 다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이 제 경험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. 어떤 분은 2년에 1억 모으겠다 뭐 이런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. 구독자분이. 저는 그게 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.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1년 동안 뭐 농장 공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동안 여기 지내면서 영어를 진짜 마스터 하겠다, 마스터라는 말은 안 했어요. 진짜 유창하게 뭔가 하도록 뭔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, 뭐 할 수 있죠. 할 수 있는데 1년이란 시간이 그 영어를 뭔가 유창하게 할 만큼 길지가 않아요. 저번에 제가 말했잖아요. 또 몇 년 안에 몇 억을 모으겠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, 솔직히 워홀 비자가 지금 세금을 많이 떼거든요. 한 20% 떼려나? 19%인가? 제가 떠나고 나서 19%인가 20%를 그냥 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환급 안 되고, 제가 알기로는요. 연금도 뭐 거의 못 받고, 저도 연금을 받아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. 뭐 연금은 없다 치고,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몇 억 뭐 세컨 따고 서드 따면 되겠다. 서드 따면 뭐 1억 정도는 모을 수 있거든요. 1년에 3천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으니까. 근데 2년 정도로 1억을 모은다. 할 수는 있죠. 근데 이 호주가 돈을 많이 벌수록 있잖아요. 이 누적 구간이 있어요. 이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요. 뭐 예를 들면 0원에서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거의 다 환급해주고, 2천에서 뭐 3천까지는 십몇 퍼센트 떼고, 3천에서 뭐 5천까지는 뭐 20%, 뭐 5천 이상은 뭐 30몇 퍼센트 이렇게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물론 이 구간마다 정확한 액수는 저는 잘 몰라요. 근데 2년에 1억이 좀 빡세거든요. 특히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들어요. 5천 모으기도 힘들어요. 솔직히 1년에 2년을 그렇게 한다 좀 힘들거든요.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제가 부딪혀 본 게 좀 많아요. 워홀 때도. 근데 돈이나 영어, 경험 이 중에 딱 하나만 해도 성공이에요. 진짜 하나만 해도. 저는 셋 다 못했다 했잖아요. 실패였거든요. 근데 저처럼 이렇게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만 제대로 파세요. 하나만.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분처럼 돈 뭐 2년에 얼마 딱 돈만 본다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. 제가 들었던 여러 뭐 말들 중에 그분이 제일 현실성이 있었는데, 그것마저도 저는 좀 이 세율 때문에 불가능
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좀 부러운 게 그분처럼 애초에 왔을 때 호주 왔을 때 딱 그것만 파는 거야. 돈이면 돈 아니면 영어면 영어만 이것만 딱 파는 거예요. 그러면 나갈 때 좀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저는 지금 좀에 이게 좀 그렇습니다. 제일 비현실적인 거는 돈과 영어 둘 다 또는 경험까지 다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. 아, 그거는 좀 빡십니다. 애초에 본인이 영어가 잘 되는 사람이었으면 뭐 모르겠어요. 그런 사람이면 뭐 돈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, 맞죠? 아니면 애초에 돈이 많은 사람이던가, 뭐 돈이 많은 사람이면 당연히 어학원 다니던가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. 과외를 받던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서 뭐 영어가 늘 수밖에 없겠죠.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아니면 그냥 하나만 파는 거, 그거를 저는 추천드려요. 제 경험입니다. 제 경험. 저는 셋 다 놓쳤어요. 마지막에 경험은 뭐 애매하게 이게 성공했다라기는 좀 그래요. 돈도 그 당시에 월 300밖에 못 벌었거든요. 주찬이었긴 했는데 그 당시에 환율이 또 낮았어요. 많이 낮았어요. 저는 그랬어요. 구독자분들은 만약에 호주에 오신다면 셋 중에, 아니 둘 중에 하나, 돈이나 영어 중에 딱 하나만 파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. 둘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진짜 얻어가는 게 많거든요. 그리고 솔직히 경험은 돈이 있어야지 경험도 할 수 있고 영어가 좀 돼야지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돈하고 영어 둘 중에 하나 먼저 충족하고 나머지 그걸 하세요. 그게 제일 현실적입니다. 왜냐면 돈이 있어야지 그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, 맞죠? 돈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영어는 영어가 좀 돼야지 여행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잖아요.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된다면 경험은 뭐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돈도 영어도 중요하지만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가 딱 1년밖에 없어요. 물론 세컨 따고 서드 따면 되지만 저처럼 그런 개념을 처음부터 다 가지고 있으시면 좋죠. 근데 저는 처음부터 뭐 세컨 뭐 따면 따는 거고 뭐 말면 마는 거고 이런 마인드였어요.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지금 학생 비자로 1년에 몇백만 원 주고 있는 거예요. 물론 학교 다니지만 배울 것도 배우고 하지만 제가 만약에 2016년도 그때 워홀 와가지고 세컨을 땄다 그럼 전 지금 여기 세컨으로 있겠죠. 서드 준비하고 있겠죠. 돈을 아끼는 거예요. 돈을 아끼는 거. 시간도 아끼고 뭐 물론 워홀 비자가 세금을 많이 떼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가는 이 제약보다는 훨씬 나아요. 진짜 훨씬. 학교를 일주일에 이틀을 가야 된다 또는 3일을 가야 된다. 아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. 배고파갖고 지금 바로 집에 가야겠어요. 비도 그쳤고. 아 그리고 집이 됐습니다. 됐어요. 페이퍼워크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전기하고 가스만 넣으면 돼요. 지금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밥은 파스타. 바질 파스타 먹을까? 아니면 그냥 파스타 먹을까? 일단 한번 먹어봅시다.